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동화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을 읽어주세요. 눈먼 아버지와 효녀 심청. 눈먼 아버지와 효녀 심청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심청이라는 마음씨 착한 소녀가 눈먼 아버지와 살고 있었습니다. 청이는 가난한 살림을 열심히 꾸려가며 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어요. 여기 아버지고 이게 청이에요. 내가 봉사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 저는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함께 오래오래 사는 게 제일 좋아요. 항상 눈을 뜨는 것이 소원인 신봉사가 혼자 냇가를 지나다 물에 빠졌어요. 마침 그 길을 지나던 스님 한 분이 신봉사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 열심히 빌면 눈을 뜰수 있소. 네. 어떻게 하면 뭐지? 왜뜰수 있게 알려줘야죠? 이 말에 귀가 솔깃해진 신봉사는 공양미 300석을 바치겠다고 선뜻 약속을 하곤 이내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방정맞은 내 입.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다니. 청아, 이제 어쩌면 좋으냐? 내가 물어보고 있죠. 근데 청이는 지금 절구를 보고 며칠을 시름시름 앓고 계시는 아버지를 안타까워하던 청이는 뱃사람들이 쌀 300석에 거센 파도가 치는 인당수에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뱃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인당수에 바칠 제물이 되면 정말로 쌀 300석을 주시는 거죠? 여기 뭐지? 뱃사람들이고 여기가 청이 지금 물어보고 있자. 뱃사람들에게 약속을 받은 청이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공양미 300석을 마련했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마실 것 같은데 이걸 주면 제가 알아볼게요. 청이가 뱃사람들과 떠나는 날, 청이가 인당수에 바치는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신봉사는 애타게 청이를 찾았습니다. 청아, 이 못난 아비가 잘못했다. 어서 돌아오너라. 그런 아버지를 뒤로 하고 뱃사람을 따라 나선 청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청이가 인당수에 도착하자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부처님, 제발 저희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 말과 함께 청이가 바다에 몸을 던지자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네, 여기 청이가 지금 수원을 보고 있죠. 청이의 깊은 효심에 감동한 바닷속 용왕님은 청이를 연꽃에 실어 다시 바다 위로 보내주었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커다란 연꽃을 신기하게 여긴 어부들이 연꽃을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연꽃 속에서 나온 착하고 아름다운 청이를 본 임금님은 청이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왕비가 된 청이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 임금님께 그동안의 일을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청이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온 나라에 방을 붙이게 했습니다. 온 나라의 봉사들은 대궐에서 베푸는 잔치에 모두 오시오. 이 소문을 들은 신봉사도 대궐로 갔습니다. 대궐에서 신봉사를 기다리던 청이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청이에요. 청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신봉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내가 우리 청이인지 한번 보자. 이 말과 함께 신봉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신기하네요. 청아, 정말 내가 내딸 청이란 말이냐? 내딸 청이의 모습이 보이다니. 눈이 떠진 신봉사와 청이는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제가 눈을 먼 아버지와 효나 심청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네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